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중에도 주택 건설업체들의 비관론은 커져만 갔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보다 곧 결정될 미 연준금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주 후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요. 테크주의 상승으로 나스닥 지수는 0.09% 올랐습니다. 한편 유가는 1% 이상 빠졌네요. 놀라운 소식이 있죠.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마찰의 원인이었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네요. 트위터를 떠나겠다는 소식을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전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앨런 머스크의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테슬라의 주가는 4.7%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에어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대 방산업체 보이는 투자자들에게 향후 20년간의 항공기 수요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상업용 항공기의 수요가 6조 4,900억 달러 규모인 4만 4천 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보잉의 주가는 2.22% 올랐습니다. 유가가 크게 하락했죠. 오펙과 러시아가 G20 결정과 겹쳐버려서 감산 연장에 대한 논의 날짜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유전에서 석유 생산량을 늘린다는 엑스모빌의 주가는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275년의 역사를 가진 경매회사 소더비의 투자자들이 큰 보상을 받았네요. 소더비는 회사를 37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비드페어 USA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는 주당 57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 결정이 알려지자 주가는 58.58% 크게 뛰어올랐습니다.